그럼 어떻게 시작했습니다. 어, 한 명, 세 명. 어, 좀 들어온다. 어, 조금씩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저는 2PM의 준호입니다. 저는 지금 공항에 가고 있어요. 바깥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있습니다. 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카메라가 셀카로 찍는 거를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셀카 모드가 없는데? 셀카 모드가 없어. 어? 두 카메라 전화. 아! 됐네요. 됐네요. 네, 저는 지금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되게 더웠네요. 날씨는 되게 덥고 구름이 많이 껴있고 그렇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많이 상했어요. 머리에 밥은 자주 주고 있고요. 둥지 아닙니다. 태견이 형이 하는 걸 보고 참 괜찮은 방송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제 또 뭐 민준이 형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일단 머리는 원래 이제 백발 색깔로 백발로 하려고 했는데 어느 때는 백발로 보이고 어느 때는 약간 좀 조명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요기 DVD 날까지는 좀 잘 버텨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 모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 싫어요. 댓글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왜 방금 중간에 좀 끊긴 것 같은데? 끊겼던 건가? 왜 댓글이 안 보이죠? 댓글은 또 어떻게 본, 다시 왔다. 뭐야. 인터넷이 끊겼나봐요. 아까 잘 되다가 댓글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봤을 땐 끊긴 것 같아요. 머리에 밥은 매일같이 주고 있습니다. I was scared? 왜 뭐가 무서워요? 뭐요? 저희 이제 같이 가고 계신 스태프분들도
방송을 좀 보고 계신데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아직 안 고쳤어요. 작업실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어디 가냐면 후쿠오카에 갑니다. 방송 이름이 뭐였죠? 뮤직 웨이브 인 후쿠오카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 머리색으로 염색하려면 탈색을 좀 많이 하시고요. 일단 머릿결이 다 사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스크림은 모르겠습니다. 바깥 날씨가 네 맞아요. 저 고양이 입양해요. 드디어 새로운 동생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름을 지금 정하고 있고요. 바깥에 지금 육산 빌딩이 보여요. 이름은 제 마음속에 정해놨는데 종류는 제가 나중에 만나면 데리고 오면은 그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잔이랑 월이랑 지금은 제가 일본에서 투어 중에 있어서 그리고 해외를 자꾸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부모님 댁에 있고요. 투어 끝나면은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또 생방송으로 사와띠. 연기 계획은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 회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연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민준이 형 솔로 소식이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너무 기다렸고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저도 민준이 형이 어떻게 작업을 해왔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발표 난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다 날 뻔했어요. 이번에 민준이 형도 앨범 잘 됐으면 좋겠고 2PM 앨범도 지금 거의 작업 중입니다. 진짜 모든 스케줄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PM 앨범은 아마 민준이 형 활동이 끝나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스포는 못 드리고요. 콘서트는 뭐 할 때 하겠죠? 민준이 형 뭐 음방 하겠죠? 할 때 하겠죠? 아 이게 약간 딜레이가 좀 있네. 딜레이가 한 30초? 1분 있는 것 같은데? 챗은 뭐야 챗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것 같아요. 예, DVD 코멘터리 뭐 잘했고요. 저는 지금 뭐 투어하고 있는데 뭐 투어 열심히 하고 있고 당연히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죠. 확실한 발표는 아직 안 났으니까요. 예, JYP 네이션은 그냥 뭐 JYP 네이션이죠. 예. 현진영 형님께서 지금 저 생방송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양반 선배님은 진짜 정말 정이 많으시고 재밌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네, 더위 조심하고 잘 챙겨 먹고 다니겠습니다. 재화콘 뭐 꼴라고 뭐 하겠죠, 뭐든. 네, 뭐든 할 거예요. 하겠죠, 뭐. 저도 이거 좀 자주 방송하고 싶어요. 저희 리얼 2PM이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돼가지고, 뭐, 각자 방송, 개인 방송 해야겠어요, 지금 이거. 진짜 뭐 아프리카 TV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리얼 2PM이 안 나와서 제 생각에는 아마 쭉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리얼 2PM 좋았는데 그저 뭐야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이바이.